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앉아있는 남성을 향해 거칠게 발길질을 합니다. 큰 고통에 몸부림치다 의자 아래로 쓰러진 남성.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등과 머리 등을 양발로 계속 가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같은 장소,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앞선 폭행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걸까요? 그런데 양손을 공손히 모으고 연신 몸을 숙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남성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허리를 부여잡으며 간신히 서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연신 폭력을 행사하죠. 이번엔 또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남성.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머리를 잡고 연거퍼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극히 일부만 공개된 폭행 장면 CCTV. 모든 폭행에 피해 남성은 저항도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 상태로 만든 공간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이곳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 학원 교무실과 원장실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대표 원장이자 그리고 동료 학원 강사들이었습니다. 한 방송사를 통해 23년 7월 10일 최초 보도된 이 끔찍한 사건. 이들의 조직적이고 반복된 무자비한 폭행에 결국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영구 장애 판정을 받게 된 피해자도, 공포심에 모든 피해를 감수한 채 살아가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장과 그 강사들, 그 추악한 민낯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김원사건 파일, 간접 연쇄살인마, 인천 학원 강사 폭행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사건이 7월 보도된 이후 많은 분들은 이 가해자들의 끔찍한 행동에 치를 떨면서도 왜 피해자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안타까움도 함께 내비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바라보며 문득 한 범죄자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무기수 이은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안엔 사람을 사람이라 보지 않고 돈으로만 바라보는 그 무서움이 숨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이자 지시자, 인천 유빅학원 대표원장 이진용씨. 모두 궁금하실 겁니다. 얼굴과 이름을 왜 공개하는가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신상공개 기준이 2024년 1월 6일 날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진용 씨가 가한 끔찍한 행위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아마도 재판을 받게 되고 항소를 할 테니 재판은 분명 1월 6일 이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더 끔찍한 죄를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진용 씨에 대한 얼굴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며 내용을 시작하는 이유는 과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린 서비스를 받는 거다. 잘못 갑질을 배운다는 거죠. 벌써 어린 나이서부터. 그 때문에 저는 그런 태도가 보였을 경우에는 바로 자신의 학원에 가끔 학생들이 돈을 냈으니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자기가 학원 원생으로 받지 않고 자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건 잘못된 갑질을 배운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갑질이라는 단어와 이진용 씨가 알고 있는 갑질의 뜻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건 빠져나갈 생각이십니까? 우선 추악한 그 사건 내용부터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한 어머니는 무언가 아들의 이상한 전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직장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무릎을 꿇고 통화를 하는 좀 이상한 모습이었죠.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판단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내 아들은 울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은 매우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기점 약 7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2022년 중반 이후부터 자꾸 아들이 어디선가 다쳐왔다, 석연찮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음에도 그걸 계속 감추고 있었다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전화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같은 학원의 동료 강사이자 같은 대학교의 후배였던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전화를 해서 했던 이야기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내용의 골자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욕설과 돈입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위협, 그리고 돈을 갈취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날 저녁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전부 이야기를 했죠. 말 그대로 끔찍한 폭행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해자는 집에 못 오는 날도 좀 있었고요.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았던 적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학원 강사가, 그것도 학원 내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4명의 가해자가 일으킨 끔찍한 집단 폭행, 그리고 고문, 협박, 위협. 그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리고 폭행 이후 지속적인 물고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위협도 함께 했습니다. 너의 장기를 없애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 목을 찌르겠다, 이런 끔찍한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죠. 그런 끔찍한 폭행 이후에 결국에 피해자가 갖게 된 큰 상처는 갈비뼈가 전부 나간 상태,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 및 왼쪽 눈에 각막이 찢어진 상태로 영구장애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원 교무실과 원장실에서 발생된 지속적인 감금 및 폭행이었죠. 헌데 이 가해자들을 가만 살펴보면 좀 눈에 띄는 놀라운 내용들도 확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 원장 한 명, 그리고 학원 강사 동료 두 명,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였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관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 대표 원장, 그리고 동료 학원 강사는 함께 대학교 출신이고 야구 동아리 출신으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헌데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타났던 두 명의 또 다른 가해자인 강사 두 명,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더 있죠. 근데 이들이 같은 학원 강사이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두 명 모두 다 유빅학원에 학원을 다녔던 졸업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학원을 다녔고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들었고 그 이후에 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일을 해 동료 강사로 만나게 된 거죠. 특히 그 중에 폭행을 한 여성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 고등학교 시절 가르쳤던 학생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동료 강사가 되어 뿌듯했을 피해자. 헌데 그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직접 폭행하는 그 모든 폭언까지도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학원생 출신이었던 동료 강사 27살 이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머리채도 잡고 얼굴을 가격하고 그리고 발로도 심지어 계속 폭행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항상 옷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며 몸을 보며 흉터를 찾고 어떤 큰 상처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곳은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학원 내부이기도 합니다. 학원 내 CCTV가 존재하지만 이 모든 CCTV를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원장이겠죠. 그 원장의 주도하에 3명의 선생님이 1명의 강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고문 협박을 일삼았으며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 쉽게 믿기도 어렵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피해를 계속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도대체 왜 도망치지 않고 신고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앞에 폐쇄적인 학원 공간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사실 모든 학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일부 학원들 중엔 원장이 독불장군처럼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학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며 그 사람의 말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공간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그만두고 관둘래요. 라고 하고 학원을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악덕 원장들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족쇄를 무조건 걸어놓는 그런 특징들도 있죠. 그 족쇄에 대한 내용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언 및 폭행이 시작됐던 그 7개월의 기간 동안 대부분은 문을 아예 닫아 걸어 잠궈버리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감금하다시피 아예 막아놓은 상태도 있었죠. 자신의 일터였지만 그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 CCTV 아래 가둬놓고 끊임없이 피해자를 감시했습니다. 어디도 빠져나갈 공간은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CCTV를 꺼라 라는 원장의 명령입니다. 그때부턴 한 명씩 돌아가며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CCTV가 남은 것도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방심해 최근 걸 지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디 가서 신고하거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걸 두려워해서 피해자의 차량에 직접 위치 추적기까지도 달아놓았고 핸드폰, 노트북 모든 것들을 압수해 지속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엔 PC 로그인을 직접 원장 쪽으로 혹은 선생님 쪽으로 로그인을 시켜놓고 카카오톡을 쓰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절대 로그아웃조차도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죠. 큰 폭력이 있고 난 이후부턴 꼭 써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합의서였죠. 몸싸움이나 다툼 때문에 생긴 이런 상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에 강제로 사인하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제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 번은 칼을 직접 가지고 와 목을 툭툭 찔렀다고 합니다. 여기 그으면 한 방이야. 너 딴 생각하면 네 부모고 아빠고 뭐고 다 죽일 거다. 이런 위협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지인뿐만 아니라 친척에게까지 전화해서 피해자가 조금 이상하다. 학원에 돈을 횡령하면서 유흥업소나 이상한 데 돈을 쓰고 다닌다.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며 주변의 모든 대인관계를 전부 끊어버리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범죄의 패턴이죠. 자신들이 조종하고자 위협과 협박을 가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끊어내는 방식.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문득 이은혜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했죠. 가족도 죽이겠다. 주변 모든 인간관계까지 끊어놓고 더 이상 숨쉴 공간은 단 한 곳만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그 지옥 같았던 학원이죠. 물론 여기까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아 그래도 도망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절대 떠날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이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돈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바로 돈으로 상대를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문제였죠.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던 시간이었는데요. 왜 폭행을 했을까라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 왜 학원 돈을 횡령했어? 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피해자가 학원에 돈을 횡령한 사실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때는 2022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원장은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이 층도 많고 분점도 있고 그리고 유아,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학원까지 오픈했으니까 너도 한번 원장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며 원장직을 주게 됩니다.
당연히 당시 피해자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전체 원장이 모든 돈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재도 줘야 되고 학원에 가방이 필요하면 가방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헌데 이거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주문을 해주지 않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직감했던 피해자. 학원생이 결제를 했는데 책을 못 받으면 이상한 상황이니 우선 자신의 카드, 자신의 사비로 먼저 결제를 하고 그 이후에 수강료가 들어오게 되면 공금으로 나갈 돈에서 자신이 일부를 그 금액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돌려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가져왔다면 횡령이지만 정확히 결제한 부분만 가지고 왔던 내용입니다. 헌데 이걸 가지고 횡령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폭행과 폭언을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그 오랜 시간 동안 교재비 및 기타 부차적인 금액들을 결제한 건 900만원. 그 900만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온 것 뿐인데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어쨌든 횡령이다. 너 문제 생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며 점차 금액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9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되고 3000만원이 되고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금액의 끝은 4억까지 올라갑니다. 그 안에선 여러 가지 문제를 끼게 되죠. 학원이 왜 운영이 안 되냐? 왜 원생이 없냐? 네가 들어오고 나서 학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나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드러대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자신의 집 보증까지 떼면서 5천만 원을 주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더 대출을 받아라. 가족 명의의 대출도 받아라. 어머니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지인한테 얘기할 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무조건 통화를 할 땐 녹음을 해라. 그리고 녹음본까지 같이 보내라라고 시킵니다. 결국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사금융까지 손을 대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죠. 결국 피해자는 공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돈이 늘어났다. 그리고 강압에 의해서 쓰여졌던 합의서, 그리고 자기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 이행서들 늘어나기만 시작을 한 것이죠. 처음엔 잘 갚을 수 있고 이걸 다 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 말이죠. 자기가 빚을 조금 져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말 아르바이트, 야간 아르바이트 모든 걸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금액을 늘린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꼬투리를 잡았죠. 네가 원장인데 세금 신고 잘못했네. 야, 너 이거 미수금 이상하게 처리했어. 너 우리 학원 전체에 피해를 준 거야. 우리 학원 규모 알지?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아. 더 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뜯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작업해야 되겠다. 너 콩팥이랑 그리고 장기 몇 개만 좀 팔자. 이렇게 하면 일부는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테이프로 입막음을 하고 바닥에 눕혀 칼로 콕콕 찌르며 겁을 줬던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너 밖에 나가면 기다리는 사람 있을 거야. 그 차 타면 금방 끝나. 갔다 와. 이런 식의 위협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었을까요? 돈은 돈대로, 그리고 주변 인맥은 인맥대로,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공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메신저도, 그리고 노트북도 모든 걸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 그가 선택할 수 있던 건 단 한 가지였죠. 넘쳐나는 빚,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것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는 앞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접 연쇄 살인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사실 이 사건엔 감춰진 사망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년 2022년 1월 3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한 강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강사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사연자로 나오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망 이틀 전이었던 2022년 1월 1일 대표 원장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피해자, 이렇게 세 명이 함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기억하는 건
엄청난 폭행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당시 고인이 원생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수가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폭행을 했고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위에 있는 학원을 인수해라. 그리고 거기는 임대료, 강사, 돈까지 전부 다 부담해라라고 강제로 떠넘긴 것이었죠. 결국 이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대표원장 이씨가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 그리고 거기에 거쳐갔던 분들의 감춰진 피해자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학원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난 뒤에야 멈추는 잔혹한 그 끔찍한 범죄행위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걸까요? 지금 현재 이들의 죄명은 공동공갈, 상해, 폭행, 특수상해 같은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방송사를 통해 7월 달에 방영이 될 때만 해도 대표원장은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반려를 시켰습니다. 사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경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2명이 더 추가로 구속되어 이렇게 3명이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입니다. 앞서 보셨던 여성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죠. 현재까지도 어떤 반성이나 죄책감을 뉘우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정도, 합의해달라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 주변에서는 능력있는 영어 강사다라고 알려졌다고 알려진 사람, 하지만 그 이면에 그가 운영했던 학원 방식은 전혀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말 그대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그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할 이야기요. 뻔합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여성 가해자, 심지어 제자였죠. 원장님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도 잘못한 건 알고 있었는데 안 하면 저한테도 해코지를 할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물론 이들도 마찬가지죠. 원장이 시켜서 그랬다. 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 중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원장직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지시를 따랐다 라고 얘기할 것이죠. 그럼 원장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원장은 똑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CCTV에 증거가 있다면 폭행 정도는 인정하겠다. 근데 내가 전화해서 돈을 뜯은 적은 없다. 그거 다 쟤네들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거다. 나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라며 발뺌할 겁니다. 죄를 나누고 죄를 어떻게든 상쇄시켜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분명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들은 공범입니다. 공동정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서스름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어떤 말을 하든 우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죄까지 전부 다 함께 완벽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준비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건 살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부작위로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아닐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며 더 이상 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살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로는 부작위한 살인으로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이 사건. 하지만 이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살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들의 죄명은 정말 그냥 공동, 공갈, 상해, 폭행, 특수상해로만 끝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가족은 없습니다.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이런 학원들의 그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뒷이야기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내용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제자가 저래? 특히 이 중에는 학원생 출신이 두 명이었으니까. 그것도 한 명은 피해자가 가르쳤던 학생이기도 하고 서로 다 얼굴을 알 수밖에 없는. 옛날에 선생님하고 따랐던 학생이 어느 순간 동료 강사가 됐을 땐 정말 선생님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폭행이 아무렇지 않게 왔고 그리고 이런 피해들이 쭉 이어져 왔고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사실 이런 학원과 관련해서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학원을 사실 좀 크게 나누면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학원을 크게 나눠드리면 단과학원,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강의들이 대부분 단과학원 베이스예요. 단과학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크게 나누면 종합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 크게 나눴을 때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하시면 단과라는 거는 사실 수강료가 조금 저렴해요. 대신에 학원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처럼 여러 명이 볼 수 있고 학원 강의실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요즘에 좀 관리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해서 한 강의실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강사가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 단과와 종합반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단과 학원은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가르치거나 뭐 아니면 말을 잘하거나 뭐 사실 잘 가르치는 게 기본 베이스겠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유명하고 뭐 학원 책도 잘 만들고 뭐 수업도 잘하고 막 이런 내용들 많은 학생들이 따르는 선생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능력, 내 인기대로 내 월급이 책정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과학원 강사는 내가 수강생이 한 명이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100명이면 월급이 100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능력제예요. 사실 단과학원 같은 경우도 좀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원장의 갑질이 많이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갑질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뭐 수강생이 정말 많은 강사가 다른 데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위협도 하고 막 이런 케이스들 사건들도 몇 개 있긴 했는데 어쨌든 단과학원의 특징은 학원 원장하고 강사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강사가 그래도 이렇게 휘둘리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상한 약점 잡히지 않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합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종합반은 뭐 이런 학원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대형 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요즘에도 뭐 소형 학원들도 많이 그러지만 이게 각 반마다 이렇게 뭐 아이들의 성적 순으로 나눠놓거나 반을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택해서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학원이 배정시켜주는 시스템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원장의 파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원장의 파워로 자기 뭐 밑에 관리 예를 들면 대표원장이 있고 원장 뭐 국어원장 수학원장 영어원장 탐구원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고 또 그 밑에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뭐 조교들도 있고 이런 하나의 체계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 되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학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원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학원계에 좀 있었지만 제가 믿고 거르는 원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장들 중에 좀 돈에 미치고 자기의 잘난 맛이 좀 강한 사람들이 약간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밑에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봐요. 자기의 모든 권력이 자기한테 집중되니까 사실 언제든 잘라도 되고 언제든 뭐니까 내가 뭐 시키는 것부터 내가 하라는 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특징들이 약간 뭐냐면 그러니까 일의 경계선도 범주를 넘어선 것도 되게 많이 시켜요. 예를 들면 원장이 뭐 수학 그 대표 원장이 수학 원장한테 이런 거 좀 바꿔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들 뭔가 과도한 이상한 업무를 배정한다든가 학원과 관계없는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체계적인 게 많이 있는데 깨진 듯한 느낌? 그런 케이스도 꽤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이 대표원장이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그랬고 지금 이 피해자분한테도 똑같이 그래요. 돈을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베이스가 딱 껴요. 학원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랄하고 악덕한 원장들이 가끔 하는 짓 중에 하나인데 특히 자기랑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 많이 그래요. 이게 진짜 악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학원이 잘 돌아가요. 학원이 규모가 커지고 층도 많아져요. 선생님도 많아지거나 뭐 원생이 많아져.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소화하기 힘드니까 이제 뭐 한 부원장, 그러니까 이제 원장직을 이렇게 줘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맡기게 되는데 여기서 악랄한 원장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줘요. 원장직을 줬는데 갑자기 그 원장직을 맡은 파트가 뭔가 갑자기 무너져요. 애들이 날아가고 갑자기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건 새로 이제 부임한 원장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과 별개로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학원 잘 안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 뭐 학원 돈을 자꾸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뭐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점을 악랄하게 이용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은 사실 학원이 아무리 잘 돼도 학원을 판매하거나 매각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게 없어요. 뭐 사실 좀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학원들을 내가 매각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와서 권리금을 주고 그 학원을 사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만약에 그게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뭐 입지가 너무 좋아서 뭐 진짜 막 번화가에 학원들 쫙 깔려 있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 1층에 있다 뭐 이런 식이 아닌 이상 사실 대부분은 그 수강생을 그대로 넘겨야 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게 되면 막 거기 원장이든 강사들도 몇 달 동안 그 일을 다 하다가 천천히 인수인계를 한다 뭐 이런 조건이 되게 까다롭게 붙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뭐 학원을 오픈하려고 하지 기존에 있는 학원을 인수한다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손해가 된다는 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코로나 시국도 겪었고 그리고 이 대표 원장이 했던 그 유익학원 관련 그 전에 있었던 그 사업 이제 얼마 전에 그 사업자 내렸더라고요. 폐업 신청을 했더라고요. 9월 13일인가 폐업했는데 그 전에 이동했던 내역들을 봤어요. 학원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뭔가 학원을 잘 되기 시작해서 분점도 인천에 두 군데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두 군데에 있다가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학원을 그냥 문 닫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부터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해서 이게 정말 나쁜 행동 중에 하나인데 자기 원장만 알고 있는 거죠. 자기 학원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 대표 원장들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 하나 새로 만들어요. 자기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봤는데 여기도 갑자기 더 어린 애들, 그러니까 유아 그리고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 그 영어 강사였잖아요.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는 자기가 직접 관리 안 하고 선생님만 잘 관리해도 다 돌아가는 사이클이니까. 그럼 자기가 봤을 때 이제 학원은 중고등은 어쨌든 나중에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냥 날리긴 싫은 거예요. 그 얘가 지금 머릿속에 딱 스쳤던 생각이 뭐냐면 원장직 주는 거죠. 원장직을 주고 너가 운영 한번 해봐. 그리고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거. 장담하는데 피해자 더 있어요. 이거 이 두 분만 피해자 절대 아니에요.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하나씩 잡는 거죠. 정말로 하나씩 잡는 거. 저도 물론 사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끼면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폐업비 그리고 학원에 대한 손실 감소 이런 문제들을 그쪽에서 충당을 하려고 사람을 그냥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도 자기가 그걸 당하기 싫으니까 무서워서 같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사람을 지배하고 모든 걸 착취해내고 그리고 나중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살아남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사건의 구조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대표원장이에요. 그 사람을 배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걸 얻었는지 수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내용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진짜 악랄해요. 너무나도 잔혹하고 극악무도 있고 대학교 선후배에 10년간 일을 했던 사람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단 몇 개월 만에 저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는 정말 너무 나쁜 그 범주를 지나친 거죠. 피해자분이 느껴야 될 수치심 그리고 피해자분이 느꼈어야 할 그 모든 피해들 이게 정말 정서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끔찍한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누가 보면 그냥 단순한 폭행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런 정도의 누군가를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이런 죄들은 진짜 엄벌에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라이브에서는 그냥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대표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제가 모자이크를 할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대표원장은 모를 수도 없고 분명 진두지휘를 냈고 가장 큰 이득을 얻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형량이 절대 낮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사실 진짜 다시 사회에 나와서 무슨 짓을 할까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방송사에 나왔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사연자로 나와서 거기에 이제 이 세 명도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온 내용들을 봤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이런 거였었어요. 원장님이 애들을 잘 안 받는다. 원장님이 뭐 애들을 보고 넌 안 되겠다 하고 내보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다 해서 나와서 막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진용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딱 봐서 눈이 흐리멍텅하거나 좀 안 될 것 같은 애면은 일부러 안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교육자로서 되게 좋은 얘기하는 것 같다,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만한 내용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몇 가지를 곱씹어서 다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요런 게 있어요. 나는 강해. 나는 내 생각이 무조건 맞고 나는 강하고 너희들은 나의 말에 모두 복종하고 따라야 돼. 왜냐? 너희 나보다 아래니까. 넌 내가 데리고 있는 강사고 넌 내 수강생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쎄한 느낌으로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서 바라보게 된 거고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면서 와 얘는 가스라이팅 수준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뒷이야기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원 강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강의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배력이에요. 사실은 그걸 좋은 데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력이라는 게 뭐냐면 좋게 쓰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이런 능력으로 좋게 쓰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학원을 못 그만두게 그리고 얘가 여길 떠나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뭐 이제 인생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무언가 엄청나게 다른 쪽으로 가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나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 난 절대적인 사람이야. 넌 날 믿고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되게 나쁘게 가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썼던 자기가 그리고 강사를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모든 사람에 있어서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지배가 되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진짜 소시오패스 같아요. 저런 사람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고 하죠.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린 거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잊혀지지 않고 네, 계속 쭉 잘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남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